블록 빌리지들이 슬슬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 건물 개체 수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건물 늘리기 일환으로 자, 마인크래프트 레레에서 나온 3305 버전 무슨 완성이 되면 현관문처럼 생긴 그런 건데 뭐쭉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어 붙일 수가 있다고 해서 4인1 해서 일단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될라나. 블록 수가 66개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게 블록이 뭐 개수가 적다고 해도 해보니까 뭐 결코 빠르게 대충대충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. 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. 아,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는 블록들이 커서 금방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것들 많이 나왔네. 이거 시티 스트리트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. 저게 블록이 다 작은 것들로만 형성이 돼 있어서 자 먼저 사람 머리 큰거 마인크래프트 특징 사각 머리 끼워주고 자 그다음에 팔 어깨 갈색 어깨 빨리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 나와서 조금 지켜보고 있어라. 그래도 이 레레 시리즈 사람 피규어가 신경 써서 잘 나왔어요. 이거 다른 C급 회사에서 나온 저 작은 블럭은 사람조차가 완성이 쉽지가 않아요. 자, 속도를 내어서 후딱 가보죠. 완성하면 정말 사진과 똑같은 게 나올지. 완성? 끝? 이게 블록 수는 뭐 66개 평균치 아뭐 그동안 만든 거에 평균치는 되는데 속도는 훨씬 빨리 끝난 게 일단 설명서 보는 거와 같이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같은 블록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려움 없이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뭐하고 이 집에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그냥 테라스야 테라스 자 이렇게 하면 완성. 자, 똑같이 나오네요. 이 정도면 만족. 일단 요걸 한채 됐고, 또 다음 갑니다.